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10월 몇째 주냐? 주간 카페 탐방 10월 셋째 주. 과연 오늘 얼마나 다양한 재미있는 유머글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주간 카페 탐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주일간의 유머 한번 봅시다. 자, 밀린 보증금을 한 번에 받는 법. 월세 1년 연체 중인 분. 방관이 매우 거만하게 없는 걸 어쩌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된 연료하신 어머니를 방문. 딱히 집세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아드님 잘 지내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니 집으로 불러들여 차를 대접해 주셨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라고 투샷을 채납자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오늘 전액 입금이 되었다. 그냥 말 그대로 어머니 찾아가서 아드님 참 잘 지내시고 계시네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상할 만하지. 나였어도 바로 보냈다. 번외판 따님이 이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월세 1년 연체면은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 야, 100만원으로만 잡아도 1200만원이야 심지어 계열받는 점, 오늘 전액 입금, 이게 제일 열받음. 할 수 있었던 거잖아. 한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 외계인 친구 시 한복 안 입는 사람 먼저 잡아먹힌다. 캬, 이런 한복 입어야죠. 한복이 어찌 보면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척인가 보네. 게임 1도 모르는 사람이 쓴 웹소설.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이 중에서 서혁은 시작 1년 만에 골드를 다 갔다. 하루에 6시간씩 한 정도로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빠른 티어 상승. 랭크의 정점을 넘어 프로게이머를 노리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였다. 그리고 조리돌림. 1등급부터 9등급 9개의 구간으로 나뉜 수능시험에서 난 1년 만에 6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빠른 등급 상승. 서서날을 넘어 내가 서울대를 노리겠다는 생각이 든 계기였다. 그런 말이 있죠. 중학교 때부터 최소 그만은 달아야 된다고. 그래야 문턱 정도는 든다고. 챌린저 달면은 얘 좀 싹이 보인다 수준? 그리고 챌린저 중에서도 막 탑10 안에 들어. 얘는 데려가야 된다. 중학교 때 챌린저 100위권 안에 들면 무조건 데려가야지. 도단은 박사님이랑 무슨 관계였던 걸까? 리치의 집은 옆집이란다. 내가 신이치라고요. 못하면 박사님에 대한 걸 말해볼까요? 엉덩이 점에 털이 하나 나있다고요. 아니 그건 신이치밖에 모를텐데. 아니 왜요? 박사님 그건 왜 박사님만 그거를. 현실판 모험가 길드. 자수성가 가능한가? 예스. 인지도가 높은가? 예스. 다양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가? 예스.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가? 등급별로 주어지는 등급패를 주는가? 예스 예스. 등급이 높으면 귀족급이 되는가? 예스. 본명을 숨겨 활동해도 되는가? 예스. 일처리가 빠른가? 예스. 현실판 경쟁 모험가 길드. 틱톡 유튜브. 일처리가 빠른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할게, 일처리가 빠른가? 솔직히 잘 모름. 조상님이 유산 팔지 말고 존버하라고 한 결과. 1923년 덴마크 한 동전 수집가는 유언으로 내 동전을 100년 동안 절대 팔지 말라고 후손에게 남겼다. 이후 100년이 지나서 올해 이 수집가의 컬렉션 일부가 덴마크의 경매로 올라왔는데 수집가의 동전 컬렉션 일부만 경매에 나왔음에도 역대 동전 수집품들 중 상태의 희귀도 전부 최상급이라 역대 동전 경매 기록을 갈아치워버림. 위 사진의 동전 하나만 17억 원에 팔렸고 우선 매수권 가진 덴마크 국립박물관은 금화 6개, 은화 1개를 14억에 가져가. 이번 경매에 286개의 동전이 출품되었고 약 220억에 낙찰됨. 참고로 남은 동전이 약 2만 개가 넘는다고 함. 아니 도대체 무슨 2만 개? 어마어마하다. 야, 1923년이면 거의 야 100년 존버? 미쳤네. 80년 전에 유행했던 유리그릇입니다. 뭐야? 방사능이야? 이 방사능 유리자는 뭐지? 1940에서 50년 유행했던 우라늄 유리그릇. 불 끄면 형광빛으로 빛남. 요즘은 유행지라서 안 만듦. 유행이 지난 거야? 아니면 그 유행을 선도주자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야? 여기다가 마시면은 사람 죽겠지? 이쁘긴 한데 무섭다. 불로 만든 영역전개. 뭐야? 우와! 야 진짜. 야 이과 설명해. 왜 저러는 거야? 뭔데? 이거 나 소닉에서 봤는데? 님들 이거 소닉이 쓰는 기술 중 하나임. 걔 물방울에 갇히면서 가잖아. 소닉에서 봤는데? 느긋한 피자 도둑. 뭐지? 야 얘들 왜 이렇게 사람처럼 먹냐? 맛있네. 야 진짜 사람처럼 먹어. 사람 탈 쓴 애들 아니야? 아니 개신기하네. 요즘 외국에서 유행한다는 인증. 뭐야 태권도? 부채도 들고 있네. 태권도 뒤에 백호는 뭐임? 뭐야 이건.
야, 태권도가 아니지 않아? 이상해. 내가 아는 태권도는 검을 안 쓰지 않아? 이상해. 태권도 봉을 썼어? 이상해. 낫을 썼어? 어린 시절 태권도장에서 찍은 사진인지. 신기하네. 각 세계관의 오크 묘사 변화. 워크래프트 1995년과 2013년. 처음엔 야망종족 1위였는데 명예를 하는 전사로 세탁. 던전앤드래곤 마찬가지로 그냥 야만종족 몬스터 1위였는데 하프오크가 플레이어블 종족화되면서 지적으로 변함. 웨머 그딴 거 없이 그냥 여전히 전쟁에 미친놈들임. 심지어 요새 오크들은 멋있거나 이쁘지 않아? 오크가 오크가 아니야. 요새 오크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이뻐져요. 약간 이런 느낌 오크는 인정. 근데 이뻐지는 건 좀 그런데. 그렇잖아, 요새는 엘프가 더 음란하다잖아. 취급이 좋은 편은 아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클리셰가 된 것 같아요. 맨날 오크는 그런 이미지만 가지는 것도 식상하니까 오히려 엘프 쪽에서 밝히는 이미지로 가서 식상함을 타파하자는 거지. 이번 드래곤볼 신작 게이머 글릉글입니다. 스토리 모드에 나오는 거대 원숭이 베지터가 너무 어려워서 패배를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게임사 측에선 난이도 낮춰서 리트하세요. 승리는 승리니까요, 키키. 라고 담벼담. 게이머들, 뭐? 난이도를 낮추라고? 야이씨, 날 물러보지 마. 아니, 제대로 긁는데? 근데 얘 진짜 어때요? 상대하기 힘든가? 오, 깨기 어렵나 보구나. 조조식 문제 해결 방법. 조조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유명한 만화다. 그렇다면 조조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알아보자. 흡혈귀의 신체 능력이 너무 강한데 이걸 주인공이랑 어떻게 싸우게 시키지? 괜찮음! 주인공 피지컬을 괴물로 만들면 됨. 최종 보스가 지구 최강의 생물이 되었는데 이걸 주인공이 어떻게 이겨? 괜찮아! 우주로 보내면 돼. 주인공이 개쎄긴 하지만 최종 보스 능력이 너무 사기야. 이걸 어떻게 파해? 뭐? 괜찮아! 주인공한테 보스 능력 보풋하면 돼. 비행기 추락 사건을 재현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남아? 괜찮아! 생존자 자석으로 가면 돼. 생존자는 어떻게 해? 애들까지 곁들이는데? 생존자는 결국 생존하니 합체하면 돼. 애들은? 합체해! 주인공 어떻게 살아남아? 합체해! 재밌다. 이 맛에 조져보지. 원래 주인공 고정이라는 건 무서운 거야. 장수말벌의 실제 크기. 장수말벌 날아오는 거 후라이팬으로 때리면 깡소리 난다는 게 자꾸 기억남. 후라이팬 맞고 쓰러져 잠깐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날아다닌다니 이게 크리처가 아니면 무엇임? 어디서 봤는데? 어? 벌이다. 장수말벌 아님. 벌 존나 크네. 장수말벌 아님. 저거 장수말벌 아니야? 장수말벌 아님. 누가 드론 띄웠냐? 장수말벌임. 보통 벌들은 삽으로 후려치면 죽는데 장수말벌은 삽으로 후려쳐도 땅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일어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위터로 알아본 장수말벌. 1. 존나 큼. 2. 만나면 모를 수가 없음. 3. 시선이 마주침. 4. 자세히 한 번 더 이목구비가 보임. 5. 창문에 드웨인 존슨이 붙어있으면 장수말벌임. 6. 햄스터랑 비슷한 크기. 7. 아무튼 되게 큼. 8. 무기 써야. 동남아 장수말벌은 이 정도라고요? 와, 미쳤다. 와? 내가 장수말벌이라고 도망쳤던 건 장수말벌이 아니었구나? 아니, 가위 들고 자르면은 잘려지겠다. TRPG 초심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나, DM. TRPG는 자유도가 아주 높은 게임이에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엔딩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기를 죽이고 물건을 빼앗을 수도 있나요? 가능은 하죠. 그 대신 제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TRPG는 자유도가 높다는 부분까지만 듣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악행과 평법을 저지르려고 함. 보통 초심자 때에만 잠깐 그러고 룰에 익숙해지면 점점 법을 준수하게 되는데 비디오 게임에서는 악행에 대한 제재를 시스템적으로 회피할 수 있지만 TRPG에서는 인격과 자아를 가진 DM이 파트를 직접 진도하기 때문. 이제 만약에 이제 상인을 죽일 경우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고했고 당신보다 레벨 두 배는 높은 경비병들이 당신을 죽일 게 분명합니다. 도망쳤다는데 성공해도 어느 마을이든 당신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뭐 몸에 병에 걸리겠죠? 뭐 신전도 못 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GM이 보통은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는 게 나아. 감독의 지시를 이해 못하고 반박한 배우. 반지의 제왕 촬영 당시 자 이번 장면은 사흘 만에 최후 장면입니다. 등 뒤에서 칼이 찔릴 때 아 크게 소리를 지르면 고통스러움을 표현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린가? 등에 칼을 맞는다 하지 않았나? 얘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왜 그게 소리를 질러? 아니 칼을 맞았잖아요. 당연히 아파서 소리를. 칼에 찔리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못해. 특히 등 뒤에서 칼을 맞으면 폐가 뚫려 공기가 새어나가기에 큰 소리를 못 지르고 그저 같은 신음만 낼 뿐일세.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난 실제로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난 이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지 알고 있네. 크리스토퍼 리 외가가 신성 로마 제국 귀족 출신 명가로 어렸을 때 승마 팽시를 배우고 겨울 전쟁 당시 핀란드 지원 이용병으로 참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정보장교로 임관, 전쟁 중 특수작전 집행부와 장거리 사막 정찰대 공수 특전당 소속으로 근무, 전쟁 이후 잠시 건투 시험에 스턴트맨으로 활동. 잘하신 대로 연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인터뷰에서 밝힌 당시 실화다. 진짜야? 와, 이게 진짜 경험 있으시다고 하니까 참.
현시점 가장 똑똑한 청년. 실은 리아프연대 교수님의 일반 교양 강의를 듣고 나서 인문학부로 옮겼어. 아 씨, 야 이게 이 짤이 이렇게 되냐? 야 이 짤도 바뀔 수가 있구나. 야, 이 짤 재평가 받는 거 진짜 처음이 뭐네. 와 이게 말이 되나? 야 6시 36분이네 자 슬슬 마무리합시다. 다들 출근할 사람들은 출근 준비하시고 이제 잘 사람들은 주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방송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번 중앙카페 탐방도 재미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모두 안녕.